고산 속 고요히 흐르는 청정수, 오염물 없는 곳에서 친환경 축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이 경쟁력을 높이는 곳, 강원도 홍천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오늘도 열심히 부자 농부를 찾아 나선 제작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10가지 작물로 부자된 부자 농부가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10가지나 하신다고요? 작물이 10가지? 저는 한 가지만 해도 힘든데 10가지나 하시는 분이 정말 있어요? 없긴 왜 없어? 과연 부자 농부일까요? 10가지 작물로 부자된 부자 농부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네요. 와후! 찾았습니다!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보시려면 따라오세요. 서너 개도 아니고 10가지!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보이시는 거 요거는 이제 대파입니다. 수수입니다. 오입니다. 여기 방울도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본격적으로 쫙 정리해보면 달래, 냉이, 브로콜리, 양배추, 오이, 토마토, 파, 배추, 무, 수수도 있고. 이 10가지 작물로 올리는 매출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0가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서 연 매출 4억 2천 정도 올리고 있는 김경진입니다. 유기농 채소 재배 15년 차 김경진 부자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9만 9천여 제곱미터에 10가지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며 4억 2천만 원의 매출 올린 비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햇님도 산더미를 채하지 못한 오전 7시. 부자 농부는 일찍부터 농장에 나섰습니다. 자, 크는구나. 붉게 물이 오르기 시작한 토마토 농장이네요. 하하, 유난히 잘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토마토 탐스럽게 아주 잘 익었어요, 지금 아주. 여기가 이제 해발 한 4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좀 심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경도도 단단하고 육즙도 좀 많은 편이죠. 고도와 기후가 주는 자연의 혜택에 부자 농부도 자연을 지키기 위한 한결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목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목이라면 접을 붙일 때 쓰는 뿌리를 말하는 건데요. 대목을 안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대목을 이제 안 쓰면 이제 수확량은 좀 떨어지는데, 대목이라는 게 하나를 죽여가지고 하나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새콤달콤하게 맛있어요. 피디님 한번 드셔보세요. 네. 와, 새콤달콤 맛있네요. 네. 어우, 집이 왜 이렇게 많아요? 방금 딴 거라서 그래요. 항산화 물질이 많으니까 피부 노화나,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 이런 거를 생각하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에 좋은 토마토. 그런데 줄기가 아닌 바닥에 떨어져 있는 토마토를 줍는 부자 농부. 뭉개지고 상처나고. 아이고, 이게 다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들이에요. 떨어지는 게 여기 상품성이 없는 거지, 따면서 이렇게 버린 거예요, 이게. 상품성이 없어 내다 팔 수 없는 토마토를 과감하게 골라낸 것이라는데, 이제 이렇게 모아진 것들을 어떻게 버리나요? 버리긴요, 이거 다 또 쓸 데가 있지요. 쓸 데가 있다고요? 무르고 흠이 난 토마토를 가득 담아 하우스 밖으로 나가는 부자 농부. 아니 근데 왜 못난이 토마토를 파란통에도 모아두는 거예요? 액비를 만들려고 두고 있어요. 토마토로 액비를 만든다고요?
자연순환 농법이죠. 뭐 1년 정도면 다 숙성이 돼가지고 다 액비가 돼요. 1년이라는 시간만 있으면 액비가 된다는데 설마 이 액체가 토마토로 만들어진 거예요? 토마토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데요. 토마토 작년에 한 거니까 이게 1년 된 거예요. 도대체 1년 사이 토마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토마토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토마토 삭힌 거니까 토마토에 필요한 성분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도나 이런 거에 색깔도 빨갛게 잘 있고. 잘 삭힌 토마토 액비는 이제 토마토의 영양분이 된다는데요. 이물질에 막히지 않게 거름망에 걸러도 줍니다. 희석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이게 600리터잖아요. 40리터 정도 한 번 줄 때마다 이렇게 퍼서 주는 거예요. 이제 토마토 액비를 주러 가보나 했는데 아니 그 통은 뭐예요? 이것도 액체인데요. 이 정체불명의 액체를 한 양동이 가득 탔더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양동이의 목적지는 토마토 액비를 넣는 수죠. 아니 그게 뭔데 거기에 섞어요? 예, 요거는 이제 개분. 개분이요? 건강한 사료를 먹고 자란 닭의 배설부를 가져다 두 달 동안 잘 숙성을 시켜 친환경 액비를 만들었다는데요. 이 개분 액비는 토마토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유기토마토가 이제 일반 토마토에도 좀 잘잖아.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채우려고 좀 커지게끔 개분은 한 60리터 정도 주고 있어요. 토마토와 개분 액비는 평균 4, 5일에 한 번씩 물과 희석해 관주로 공급을 하는데요. 그 덕분에 크고 당도 높은 토마토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개분과 자연순환 농법으로 토마토의 당도와 품질을 높이는 게 저희의 성공 비법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자연순환 농법과 개분으로 토마토의 품질을 높여라. 해가 높아진 오전 8시 반입니다. 다시 토마토 하우스로 들어선 부자농부. 여기 떠면 되겠다. 토마토 줄기 사이에 불그스레 살이 오른 토마토를 수확 중인데요. 수확 기준이 있나요? 수확할 때는 이렇게 숫기가 70, 80%만 골라서 따는 겁니다. 너무 또 빠른 것 따면 배송 과정에서 물러져가지고 이 정도인 걸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도착하는 시간까지 고려한 당도와 새. 이 먹음직스러운 토마토를 따라오면 어느새 입으로 쏙! 토마토 맛있어요. 앤, 이거 토마토 좋아? 좋아요. 누가 먹어도 엄지척하는 부자농부의 유기농 토마토. 이 참을 수 없는 맛은 한 해 동안 얼마나 수확이 되나요? 토마토 심은 게 한 20동. 평당 한 15kg 정도 수확하니까 30톤 정도 되는 거죠. 이제 토마토는 어디로 가나요? 토마토 따왔습니다. 오늘은 몇 박스나 될까요? 뭐 한 20개 나오겠지. 이거 방울토마토 작업해야 되나? 네. 엄청난 속도로 토마토 포장 작업을 하는 이분 누구실까요? 토마토처럼 아주 새콤달콤한 우리 와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기농 채소 부자농부의 아내 김종철 씨입니다. 약관리나 뭐 이제 심으러 갈고 이런 거 거의 하고요. 저는 이제 안에서 거의 작업만 제가 하고 있어요. 밖에서 정성들여 키운 작물 안에서 보기 좋게 선별 작업을 해주는 아내. 그런데 이 손이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넘쳤어요, 넘쳐. 1kg 조금 더 담고 있어요. 작은 거보다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네. 넉넉한 양이 한 번. 신선도와 맛에 또 감동한다는 손님들. 그 맛에 늘 손이 커진답니다.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방어 토마토가 너무 맛있어서 네네. 또 사러 왔어요. 네. 네. 큰 토마토도 맛있더라고요. 네네. 네네. 자, 이거. 아유, 이뻐. 드셔보시오. 여기는요, 아주 상큼하고, 이렇게 먹어보면요. 우린 토마토를 많이 먹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건강에 좋대잖아요, 토마토가. 방울토마토요, 한 다섯 박스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큰 토마토도 좀 주세요. 네. 네. 기분 좋은 첫 주문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직거래는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네 분들이 그러니까 뭐 안 팔으면 또 너무 박해 보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토마토는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토마토를 트럭 한 가득 싣고 부자농부 어디 가세요? 돈 벌러 갑니다. 돈 벌러요? 거기가 어딘지 저희도 좀 데려가 주세요. 왠지 신나 보이는 주에. 부자농부의 트럭이 도착한 곳은 바로 농협. 오늘 수확한 토마토를 하차하는데요. 토마토는 지게차에 실려 바로 농협 창고로 직행합니다. 당도와 색이 70-80% 오른 유기농 토마토. 바로 농협에 납품하는 거였나 보네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예냉 시설이 갖춰져 있는 여기다가 보관을 했다가 이제 물류차가 오면은 친환경 전문 업체로다가 이제 가는 게 되겠습니다. 친환경 전문 업체에 납품하기 전에 예냉 보관 중인 것. 그렇다면 그 매출은요? 토마토 친환경 매장 납품으로 연 매출 한 8천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토마토 친환경 매장 납품으로 연 매출 8천만 원. 다시 돌아온 농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농장으로 향하는데요. 아니, 여긴 토마토 농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요런 거 따는 건데. 어떤 걸 따는데요? 어? 잘 안 보여요. 아, 그게 뭔가요? 오이요. 오이요? 네, 다 큰 거예요. 에? 그게 다 큰 거라고요? 오이라면은 자고로 손 한 뼘은 되어야 먹자할 것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주 크다만 것 같은데요. 일반 오이도 이제 재배를 하는데 그거보다 작은 이제 미니 오이입니다. 미니 오이요? 이게 다 큰 거라고요? 크기는 작아도 맛과 영양은 일반 오이와 똑같다는데. 맛있다. 시원해요. 식감도 좋고 과정도 풍부해서 네. 갈증에서 최고 같은데요? 일반 오이는 반찬이 이제 주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식을 주목적으로 육성한 거라 가지고 맛이 더 좋아요. 이것이 미니 오이가 품고 있는 수분 엄청나죠? 작지만 실속 있는 미니 오이 한번 수확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군요. 6월달, 7월달 이때 한번 수확을 하고 가을에도 다시 이제 이렇게 또 수확을 하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건강식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니 오이 소비량이 증가해 생산량을 늘렸답니다. 생산량은 뭐 이 개수로다가 하면은 여기에서 한 20개? 한 20개는 따요. 한 주에. 한 1년에 한 5톤 정도 수확하고 있습니다. 미니 오이 수확을 끝내자마자 서둘러 트럭 운전석에 오르는 부자농부. 바빠요.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이번엔 또 어디를 간 걸까요?
이곳은 하우스가 아닌 노지. 거침없이 긴 식칼 휘두르는 부자농부. 칼질 몇 번에 작물이 떨어져 나오는데요. 이제 양배추가 되겠습니다. 아, 양배추요? 양배추 재배 면적만 6천여 제곱미터. 작물 종류도 다양하고 각각의 재배 면적도 진짜 넓으네요. 봄, 여름, 가을, 뭐 겨울에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분산시켜서 소득원을 좀 찾아서 농사를 짓는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품목이 좀 많은 편이죠. 고산지대에서 양배추를 빼놓을 순 없죠. 얼마나 좋은지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결이 탄탄하고 조직이 아주 치밀하게 붙은 게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친환경 재배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 봄에 약정을 해요. 뭐 농사만 망가지지 않으면은 소득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죠. 부자농부 성공 비법 두 번째, 계절별 수확 작물로 수익을 증대시켜라. 연간 약 15톤을 생산한다는 양배추, 그 많은 걸 어디에 판매하나요? 강원도 친환경 연합회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납품을 하면 거기서 학교 급식이나 이제 뭐 공공 급식 같은 거 이제 들어가는 거. 꽉 찬 속처럼 알찬 소득원이 되어주는 양배추, 그 매출은요? 양배추하고 브로콜리 판매로 연 매출 한 5천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일반 오이, 다다기하고 미니 오이하고 해서 연 매출 한 7천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오이 판매 연 매출 7천만 원, 양배추 브로콜리 판매 연 매출 5천만 원. 뿌리는 대로 거두기 바쁜 김경진 부자농부. 그러나 그에게 귀농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답니다. 형이 이게 도자기를 했어요. 형님 일 도와주다가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총각이니까 교통사고 당하면 뭐 지금처럼 뭐 간병인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야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지. 벼농사를 짓던 집안 농지를 밭으로 바꿔 밭농사를 시작한 부자농부. 학교 급식 붐에 맞춰 친환경 유기농법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병충해 관리를 제때 하지 못해 전량 폐기한 작물. 한 해 농사가 무너지니 가게도 휘청이었습니다. 다 버렸지. 아주 전량 다 폐기했었지. 인건비 안 주고 그랬어요. 논도 팔아서 인건비로 줘보고 그랬지. 일반 농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또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고집을 피우는 거지. 고집스럽게 유기농 재배 연구에 매진해 자연순환 농법과 계분으로 작물의 품질을 높인 부자농부. 차차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도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정도 한 뭐 한 1억 했는데 지금은 뭐 4억 가까이 나오니까 매출도 뭐 상당분이 많이 올라갔지. 오후 3시. 농장 앞마당 나서는 부자농부의 아내. 장작불에 푹 닭이 제대로 구워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색이 왜 이렇게 진한 거예요? 능이백숙이에요. 늦은 점심. 아우 정말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능이백숙. 허기가 차오릅니다. 어디 잘 익었나 좀 볼까? 흰자도 하나 먹어보게. 맛있다. 아, 우리 집 사람이 백숙뿐만 아니라 그 전반적으로 반찬을 잘해. 다 맛있어요. 여보, 내가 그 뭐야 하루 종일 포장만 해잖아.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그래서 내가 뭐 일꾼 같아 진짜로. 여자 일이 많지. 밭일에 바깥인 해랴 집안일 해랴. 뭐 맛있는 것 좀 많이 먹으러 좀 다니고 겨울에는 좀 많이 놀러 다녔으면 그래. 좋겠어. 그 정도라면 내가 뭐 확실하게 보상을 또 해드려야지. 아내의 능이백숙에 여행을 약속한 부자랑부. 쉴 때도 일할 때처럼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맛있다. 잘 먹었다. 배를 채우고 다시 농장에 나선 부자랑부. 이번엔 또 무슨 밭에 오신 거예요? 푸른색으로 쫙 펼쳐진 밭. 오전에 둘러본 농장과는 또 다른 작물인가 본데요. 잘 정리된 이제 화초 같잖아요. 화초 같다고요? 아니 화초도 키우세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거 요거는 이제 대파입니다. 아 대파! 대파 재배 농지만 13,000여 제곱미터. 윤기가 자르르 도는 게 화초라 해도 믿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길기까지 허리 숙이는 일을 수천, 수만 번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허리를 숙입니다. 도대체 뭘 뽑는 거예요? 야, 뭔 풀이 이렇게 많냐. 그러고 보니 고랑 사이사이 풀들이 가득, 대파 속에도 풀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제 주제를 못 치니까 풀을 뽑는 게 이제 좀 조금이라도 수월하기 위해서 구멍을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다 이게 맨 풀이니까 이게 대파가 풀과의 전쟁이 돼요 이게. 풀이 이기냐 농부가 이기냐, 하루라도 쉴 수 없는 풀과의 전쟁. 지칠 새 없이 뽑고 또 뽑아냅니다.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조금 왔을 때 풀을 이렇게 뽑아주고 그러면 이제 인건비라든가 김 매는 작업이 좀 수월해요. 부지런히 대파밭 풀을 뽑고 나면 또 다른 작물이 부자랑부의 발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긴 또 무슨 밭일까요? 푸른 잎사귀 위로 갈색빛 술들이 빼곡하게 달려있는데요. 수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하, 수수구나. 나달이 고르고 둥근 것이 좋은 수수. 요 붉은 수수 속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5월 초에 심어가지고 10월 초 이렇게 이제 수확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 수수가 잘 여물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제 꽃가루거든요.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라서 알이 조금씩 차잖아 이렇게. 날씨만 좋아지면은 풍년 농사가 될 것 같아요. 수수와 대파로 올리는 수익도 꽤 높을 것 같은데요. 수수 판매로 한 6천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파 판매로 연 매출 한 1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대파 판매 연 매출 1억 원. 수수 잡곡 판매 연 매출 6천만 원. 해점은 오후. 이제 집으로 퇴근했나 싶었는데 다시 나오는 부자농부. 아니 지치지도 않으세요? 아직도 갈 데가 남은 거예요?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또다시 이동하는 부자농부. 그의 차량이 도착한 곳은 밭농장이 아닙니다. 여긴 테니스장? 테니스채 잡은 모습이 낯서네요. 토요일 일을 빼면 거의 매일 나오는 편이에요. 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한 15년 된 것 같은데. 테니스 구력 15년 차에 실려. 차! 아이고. 종일 판일하고 운동까지. 아니 안 힘드세요? 농사질 때 쓰는 근육하고 운동할 때 쓰는 근육하고 틀리고 그러니까 운동하고 하면 이제 활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농사도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시까지 이어진 운동, 못 말리는 부자랑부의 지침은 10시 넘어서야 들었답니다. 다음 날 자연이 하나 둘 깨고 어김없이 우리 부장부도 깨어 농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일과는 어떤 작업인가요? 어느새 멀칭 작업을 끝낸 밭에 모종을 심는 중인데요. 이게 어떤 모종인가요? 배추요. 김장배추. 8월 말 김장용으로 판매할 배추 모종을 심는 부자랑부. 7월 수확 작물을 끝낸 자리를 다시 정비해 배추를 심는 것. 때를 놓치면 배추 속이 차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군요. 두 달 정도 커야만 결과가 나앉죠. 10월 20일 서리가 옮겨오면 그때 수확하게 되죠. 이곳에 심어진 배추 모종은 전량 계약 재배로 진행된 거라는데요. 어디로 보내는 건가요? 친환경 전문 매장이 저희가 있어요. 전량 글로 보내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가공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소비자한테 가는 부분도 있고. 계약 재배로 판로가 보장된 배추와 무의 연 매출은? 가을 배추하고 무하고 해서 연 매출 6천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 농가 수익, 배추와 무의 친환경 매장 납품으로 연 매출 6천만 원. 김경균 유기농 채소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토마토, 오이 1억 5천만 원. 양배추, 브로콜리 5천만 원. 대파, 수수 1억 6천만 원. 배추, 무 6천만 원까지 해서 연 매출 총 4억 2천만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연수란 농법과 기본으로 토마토의 품질을 높여라. 두 번째, 계절별 수확작물로 수익을 증대시켜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친환경이 생활에 몸에 배가지고 이제는 다른 거 뭐 겪는지 될 그럴 때도 이제 지난 것 같아. 쉼 나는 데까지 계속 해야지. 그래, 노름은 뭐해. 몸은 고대도 건강한 먹거리를 재배한다는 자부심으로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김경진 부자농부. 정직한 노력만큼 안전하고 건강한 작물 수확하기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